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오늘은 아우터에서 이너, 후드, 데님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잘하는 게 뭐죠? 쪼르기! 할인하죠! 할인도 쫄라왔고 거기에 추가 할인 쿠폰까지 받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다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실제로 팝업에서 입어보고 만져봤던 제품들이라서 고르기 쉬웠어. 자, 그럼 할인 뚜까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아이템은 트리? 라이트 라이너 자켓입니다. 이 제품이 프리뷰 방문 고객 대상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1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쭈니터 입혀보니 왠지 알 것 같아. 나일론 스판으로 크리스피하면서 매트한 터치감이었고 텐슐레이트 충전재가 적당히 들어가줘서 폭신폭신 보온성도 챙겨줬습니다. 솔직히 겨울에 패딩 좀 입으면 막 좀 귀여워지잖아. 적당한 두께감으로 뚱뚱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추운 날 멋부린다고 얇게 입고 나가서 버티면 그것도 은근 패션센스 없어 보이거든. 적당히 오버하고 크롭한 기장감으로 트렌디한 실루엣에 쭈니터 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어깨 패널. 이 디테일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양쪽으로 지퍼 사선 포켓 들어가지고 안쪽에도 양쪽으로 이너 포켓 있어서 수납력도 좋고 밑단은 스트링 스토퍼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지퍼 여밈인데 위쪽으로 스냅 버튼 두 개 달아줘서 이것만 채워서 스타일링도 가능합니다. 넥라인이 깔끔한 스타일이라 그냥 셔츠랑 매칭해서 깔끔한 룩 연출해도 좋고 데님과 매칭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활용해도 되더라고요. 살짝 대학교 선배 느낌?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하이덴시티 코듀로이 자켓입니다. 이 제품이 아우스코프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그니처인 만큼 할인가를 좀 많이 쫄라봤어. 코튼백 밀도 높은 코듀로이로 적당한 골 간격이라 부담스럽지 않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이었습니다. 가볍고 두께감이 많이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단품 활용도도 좋지만 코트 안에 이너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미 오버핏의 숏한 기장감으로 깔끔 담백한 무드를 주고 좀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선 절개일? 이것 때문에 웨스턴 무드까지 살짝 맛볼 수 있는. 하지만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어서 겨울 시즌에 코듀로이 이렇게 싸게 맛보면 좋잖아? 양쪽으로 사선 포켓, 안쪽으로 양쪽 이너 포켓 수납력 좋고 여밈은 깔끔하게 스냅 버튼 처리해줬습니다. 제가 준비한 컬러는 오렌지 브라운과 카멜 베이지인데 엄청 쨍하지 않은 이 오렌지 브라운 컬러가 참 제 취향이에요. 예뻐. 원 컬러 포인트 룩으로 올블랙 룩에 연출해주셔서 좋을 것 같고 살짝 빈티지 에스닉한 맛 살려서 체크 셔츠, 뭐 자수 데님 이런 센 무드도 가끔 땡기더라. 코트까지 걸쳐주면 겨울까지 가능. 저희 모델 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탭퍼켓 울 블루종입니다. 고밀도 이중지 울 혼방 원단으로 잘 정돈된 느낌이라 적당히 털감 느껴지면서 부드럽고 탄탄 유연한 원단감입니다. 두께감도 꽤 있는 편이라 겨울까지 활용 가능하고 적당히 오반 실루엣에 크롭한 기장감으로 진짜 딱 깔끔하게 입기 좋아요. 양쪽에 있는 큼지막한 포켓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수납력이 좋은데 이 포켓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쪽으로 양쪽 이너 포켓도 있고 여밈은 투웨이 지퍼와 깔끔한 스냅 버튼까지 밑단 밴딩도 너무 조이지 않고 정말 옷 피팅감 딱 깔끔 단정. 그래서 겨울 시즌까지 활용할 두꺼운 블루종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거 추천해볼게요. 활용하기 좋을 블랙 컬러와 그레이 두 컬러로 제픽은 조금 더 분해나고 포근하게 입기 좋은 그레이 컬러. 전체적으로 딱 깔끔하니 슬랙스랑 매칭해서 담백하게 연출해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캐주얼한 남친룩 느낌으로 데님, 셔츠 활용해주시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다이아그널 하이넥 풀오버입니다. 겨울 시즌 레이어링하기 너무 좋고 살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아서 이건 좀 할인을 시게 불러봤어. 레이온 스판 혼방으로 쫀쫀하고 굉장히 유연하고 찰랑거리고 부드러운 얇은 원단감인데요. 몸을 좀 타고 흐르는 느낌이라 요거 그 단품으로 입으면 살짝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I can feel you. 어깨 라인에 따라 몸판을 곡선지게 타고 오르는 사선 디테일, 요게 은근 포인트가 되어주고 목을 덮는 하이넥 디자인인데 둘레를 좀 여유롭게 잡아줘서 답답함 없고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요 연출하는 요게 좀 매력있더라. 목 짧아 보여서 하이넥 못 입으셨던 분들 요거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까지 좋잖아. 니트, 셔츠, 다양한 상의 안에 레이어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겨울 춥잖아. 여기 코트만 얹어주면 되겠다. 또 요 민트 컬러는 오묘하니 포근한 그레이 룩에 얹어주면 예쁠 것 같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Stalkers. 다음은 양트 헤어 가디건입니다. 이름이 약간 이거 떠오르는데? 야. 헤어리한 아크릴 문서를 사용한 부들부들 혹은 따뜻한 느낌으로 적당한 두께감에 뭔가 이런 거 괜히 만지작 하게 되는 거 알죠? 여유로운 실루엣에 숏한 기장감, 툭 걸치기 좋을 스타일로 헤어리함이 어느 정도 체형 보완도 해주는 느낌? 나 어때요? 원래 좀 어깨가 넓긴 한데 기대봐. 들어와. 카리스마 있어. 색감이 굉장히 예뻤는데 적당히 톤 다운되지만 포인트 주기 좋을 스카이 블루는 정말 제 취향이었고 베이지는 누런기 없이 실물 컬러감이 더 예뻤어요. 티셔츠에 툭 걸쳐줘도 셔츠에 레이어링 해줘도 그저 포슬포슬한 저 느낌이 좋지 않아? 약간 곰 같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후드! 두 종류 할인 모두 다 진행시켜! 코튼 백, 고중량 고밀도면으로 부드럽고 탄탄한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후드인데요. 롤 오브 선셋 후디는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좀 빈티지한 컬러감, 요 프린팅이 예뻤고 저널 더 보야지 후디는 몸판에 라바 나렴으로 작업해서 선명하고 진한 컬러감, 그래서 두 개의 프린팅 느낌이 다릅니다. 두 제품 모두 멜란지 그레이, 네이비로 나와서 뭐 이건 취향 차이? 캐주얼한 후드 할인 활용해서 현명한 소비하세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데모라 스포츠 데미지 데님입니다. 코튼 백, 적당한 두께감에 막 빳빳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좋은 데님이었어요. 적당한 세미와이드에서 스트레이트 그 정도 실루엣으로 툭 예쁘게 떨어지는데 워싱감도 좋고 중간중간 들어가주는 디스트로이드도 포인트가 돼요. 뭔가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의 데님이라서 좀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좀 센 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입어줘도 디테일 덕분에 밋밋하지 않은 코디가 가능하고 캐주얼하게 입어줘도 워싱감, 디스트로이드 디테일 때문에 잘 묻더라고.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워스코프 할인 휘두르 뚜까뚜까 영상이었는데요. 직접 경험해봤던 제품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제품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 취향이 맞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할인 꼭 활용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낯짝 두꺼워질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영상으로 담아올게요. 그럼 안녕! 이거 입은 나 좀 싫지 않은데? 나 좀 귀여워 보이지 않아? 내가 없어져 볼게.